제가 이제 하던 곳에 월드 옥타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가 후원하는 2015 재외동포 차세대 무역스쿨이 2박 3일의 일정으로 빅토리아 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이민 1.5세대에서 4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행사에는 50명의 차세대 경제 리더들이 참여했습니다. 세계 68개국 135개 도시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월드 옥타의 차세대 무역스쿨에는 16,000여 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우리 월드옥타에서 가장 중점을 둔 사업이 차세대를 발굴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약 16,500명의 경제사관생도를 배출했고, 차세대 무역스쿨은 한국어와 현지어에 능통하며 현지 문화 속에서 자란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한국 상품의 세계시장 진출 전진기지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멜번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500명이 차세대 무역스쿨을 이수하였습니다. 이번 무역스쿨에는 차세대 회원 20여 명도 참여하여 행사 진행과 자신들의 경험담을 교육생들과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단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알고 누굴 통해 어떤 정보를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옥타는 저에게 그 열쇠를 주어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무역스쿨에서는 무역회계 실무 이론과 성공 스토리 강의 등의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팀별로 진행한 사업 실행 계획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1등을 한 팀에게는 한국에서 열리는 차세대 무역스쿨 모국 방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또한 차세대 무역스쿨을 이수한 모든 교육생들에게는 월드옥타 준회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옥타라는 곳에서 만나가지고 유대를 이끌어가고 거기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제 제품을 팔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성취해냈다는 그런 점에서 정말 유익했습니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는 월드옥타 멜번지에는 2006년 4월에 7명의 회원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멜번 지혜는 세계 135개 지혜 회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멜번 동포사회의 경제 발전과 글로벌 한인 경제인 육성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멜번 옥타는 약 50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였고 그 500여 명들이 현재 멜번뿐만 아니라 대양주 전역에 그리고 전 세계에 배출되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무역스쿨 수료생들을 위해 월드옥타에서는 차세대 리더스 컨퍼런스를 대륙별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여권상 무역스쿨을 진행할 수 없는 지혜도 주변 도시 지혜들과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월드옥타에서는 차세대 무역스쿨을 이수한 교육생들이 글로벌 한인 경제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콘서트는 전통적인 이제 한국 음악으로만 저희가 꾸며졌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라에 대한 그 애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무용을 하는 사람도 있고, 피아노 치는 사람도 있고, 가야금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사랑도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외국에 살다 보니까 또 그 외국 속에서 살고 있는 그 한국인의 그 컬처에 대한 또 애가 될 수도 있고. 하루에 12시간, 주 5, 6일의 고된 근무 환경 속에서도 6명의 한식 알림이들이 뭉쳤습니다. 한식을 대표하는 불고기 김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스타일의 한식을 호주인들에게 선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6명의 한국인 요리사들이 준비한 팝업 레스토랑에는 40여 명의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저희 아카가 하는 일이 아무래도 한식 세계화를 위한 모임이다 보니까 좀 한식을 더 알릴 수 있는 좀 한식의 스토리를 알려주고 싶은 이유에서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팝업 레스토랑에서는 청, 백, 황, 적, 흑, 오방색을 주제로 한 6가지의 코스 음식들이 선보였습니다. 예로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오방색의 조화로 만들어진 음식을 통해 몸을 이롭게 하였다고 합니다. 음식 속 오방색의 조화는 신선로, 비빔밥, 국수의 고명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방색의 조화로 완성된 코스 음식들은 팝업 레스토랑을 찾은 사람들에게 한식의 새로운 맛과 아름다움에 푹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고등어랑 이렇게 매운탕 소스랑 한 것도 아주 한국적이면서 모던하고 괜찮았고요. 생강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서양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도 아주 한국 맛을 느끼는 그런 아이스크림이라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There's a lot of new flavors there for us, but it was really well balanced and really simple. And I loved the theme, how like all the colors. I felt like that flowed really well. Yeah, it was really cool to learn that bit about Korean history yeah. and like yeah. 단 하루의 팝업 레스토랑을 위해 참여 요리사들은 일주일의 하루 지난 8주 동안 함께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김기영 씨에 따르면 요리사들의 근무 환경으로 인해 매번 팝업 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 기획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식을 알리기 위한 노력은 한식 알림일을 자처하는 요리사들에 의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그냥 단순한 뭐 재미? 요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원인보다도 얻은 게 더 많은 것 같았어요. 네 번째로 열릴 팝업 레스토랑은 올해 말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어떤 음식들이 우리의 입과 눈을 자극할지 궁금해집니다.